안녕하십니까. 저희 조 이름은 재능인이고요. 저희가 개발할 그 작품은 재능 소통 광장이라고 커뮤니티 웹입니다. 목차는 1은 프로젝트 멤버 소개고요. 2는 배경과 목적, 3은 유사 서비스, 4는 주요 기능, 오늘 화면 설계입니다. 저희 멤버는 조장 양종서, 그리고 나머지는 조원, 문혜성, 김상아로 이루어져 있고요. 배경은 저희 학교 학생들이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웹을 개발하는 게 저희 배경이고요. 목적은 학교의 그 앱에 의사소통 및 권리사항을 제시할 곳이 부족합니다. 네. 유사서비스로는 에브리타임이 있고요. 가입후에 학생증을 이용하여 학교 인증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네, 저희 주요 기능은 자유 게시판, 약간 학생들끼리 소통을 할 수 있게 기능이 있고요. 권위사항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해가지고. 야, 부족하니까 지금 연습하고 빨리 개선해야지. 자, 첫 페이지 가봐. 다음 글자도 좀, 야, 밑에 저 위에 올려봐. 야, 이름을 저렇게 작게 해놓으면 어떡하냐. 그 다음 뭐야, 배경도 이건 저렇게 큰 슬라이드에 저렇게 해놓으면은 심사위원들이 저 보겠나 저거. 어? 그 다음 정렬해라, 중앙정렬. 그 다음 저것도 그 줄관 좀 띄워, 안 보이잖아. 그 다음 이건 뭐야, 이거 얘기해야지. 우리 학교에서 쓰는 걸 학교 칼라 썼다고. 그 다음 이건 뭐야, 이것도 예쁘게 좀 해라, 큼직큼직하게. 다음 그 다음에 여기에 DB하고 이런 얘기 넣어야 돼. 네. 화면, DB, 디자인 넣고, 그 다음에, 네. 그 지금 오늘 진행 상황 같은 거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데모 보여줄 거지? 네. 10분 쳐야 돼, 10분. 10분 안에 너희 상품을 파는 거야. 심사위원들이, 너희 발표를 듣고, 저희는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지금부터는 포장이야, 포장. 마케팅. 지금 마케팅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서 있을 때 자세. 내가 요거 다 올릴 테니까 요거 보고 너희들 옷하고 머리하고 이게 얼마나 안 이쁘게 나오는지 한번 봐. 남들이 봤을 때. 알겠지? 네. 네, 수고했어요.